네, 쌩얼이 가장 아름답다, 가장 이쁘다라고 생각되는 멤버는 개인적으로 한 분 한 분 생각했을 때 어떤 분이 있을지 굉장히 궁금합니다. 그래서 이 질문을 찍는 거 아시죠? 하나, 둘, 셋 하면 자기 생각에 이 멤버인 것 같다 하면 하나 찍는 거, 한 분 찍는 거 이렇게 해서 한번 진행을 해볼게요. 우리 손가락 한번 들어주시고 바로 가겠습니다. 하나, 둘, 셋! 오! 우리 땀 나는 수지 씨가 3표를 받았습니다. 3표를 받았어요. 네. 우리 리더분이시죠? 네, 리더분 생각에 왜 우리 수지 씨를 찍으신 거예요? 아무래도 아직 나이가 제일 어리기 때문에 저희보다는 훨씬 더 좋은 피부와 탄력과 그렇기 때문에 선택했습니다. 그래서 선택을 했다. 우리 막내여서 우리 다음 주희 씨가 아니라 주희 씨가 아니라 네, 이렇게 한 번씩 외워가는 거예요. 왜 이름을 모르면 자꾸 찾기만 해요. 이렇게 해서 챙길수록 잘 외워지는 거 아니겠습니까? 진짜 너무죠, 우리 주희 씨. 네. 저 일단 외웠어요. 네, 아무튼 왜 이렇게 생각을 하세요? 네, 본인이요. 피부가 제일 하얗고요. 피부가 제일 하얗고 정말 탄력이 남달라요. 탄력이 남다르다. 도대체 그 탄력이라고 말하는 부분이 어느 탄력이 말씀하시는 건가요? 모공 탄력이. 중요합니다. 모공 탄력이 정말 피부 나이를 결정짓는 중요한 그거잖아요. 요소잖아요. 그죠? 우리 다음 분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우리 선비 씨. 오히려 화장 안 한 얼굴, 아이라이너가 없는 얼굴이 더 청순하고 예쁜 것 같아요. 예쁜 것 같다. 알겠습니다. 근데 우리 피부 1등을 하셨죠? 네, 우리 1등 하신 수지 씨가 생각하기에 어떤 분이 가장 예쁜 것 같아요? 본인 찍으셔도 돼요. 저는 리더 주희 언니. 리더 주희 언니. 저는 손 이렇게 오시길래 나? 이렇게 약간 의상을 뻔했어요. 설마 그럴 리 없어. 약간 나? 난 설렐 뻔했잖아. 리더 주희 언니. 알겠습니다. 진짜 제가 보기에도 막상막한 것 같아요. 네. 아무튼 좋습니다. 그래서 그러면은 우리 이 무대 밖으로 나갔을 때 약간 무대와 일상생활이 가장 차이가 심한 멤버 한번 가도록 하겠습니다. 뭔지 아셨죠? 바로 가겠습니다. 하나, 둘, 셋. 본인? 본인이시고. 왜 본인이라고 생각을 하세요? 수지 씨. 저는 가식 심한가요? 아니요, 가식이 심한 거랑 정반대로 가식이 너무 없어요. 털털하다? 네. 근데 아무도 본인을 안 찍었어요. 그죠? 리더분, 우리 주희 씨. 네. 왜 안 찍었어요? 가식 털털하다는 게 맞는 얘기인가요? 실제로 존재합니까? 네, 저희 중에 가장 털털합니다. 제가. 네. 근데 찍으신 분은 누구죠? 저는 예림이를 찍었어요. 예림 씨를. 네. 털털하지만, 아니다. 털털하지만, 정말 차이가 심한 분은 예림 씨다. 네. 왜요? 예림이가 이렇게 공연하거나 무대할 때는 정말 화려하고 섹시하고 끼가 넘치는데 의외로 굉장히 또 조신한 여자거든요. 우리 예림 씨의 의견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조신하다에 대해서. 어느 정도 공감합니다. 공감하세요? 야, 이 카메라 앞에서 이렇게 솔직하게 있는데. 네. 근데 언제 데뷔 시기가 언제였죠? 데뷔가? 네, 저희가 지금 앨범을 준비 중이고요. 다음 달에 이제 저희의 준비한 앨범이 나올 예정이에요. 네, 저희가 이제 데뷔가 하진 않았고 다음 달 예정이고 먼저 찾아뵙습니다. 일단 앨범은 다음 달에 나오고 그러면 결성된 건 언제인가요? 저희 결성된지는 지금 신인이기 때문에 저희가 올해 초에 이제 결성을 팀이 만들었던 준비를 일단 마쳤고요. 그전에도 각자 계속 활동 계속 계셨던 분들이에요? 네, 하셨어요? 네, 데뷔는 아니지만 뭐 이제 공연팀 같은 경우 방향 싸웠고요. 네. 그래서 제가 아까 봤는데 앞에 중간에 솔직히 이렇게 큰 카메라가 세워져 있으면은 솔직히 댄스를 보여주실 때는 굉장히 힘들어요. 그죠? 저도 이제 그걸 알고 있습니다. 고등학교 때 담임선생님 등 떠밀려가지고 한번 춤추러 나갔었거든요. 축제 때. 진짜로 그래가지고 뭐 하나 박살 내고 막 그랬었어요. 바로 차다가 정말 힘든 건 아는데 왜 웃으시죠? 정말로. 근데 저 진짜 여자로서 궁금한 게 있는데. 언매들이 지금 다 뛰어나시잖아요. 그죠. 그 비결을 한번 알고 싶어요, 저는. 저도 궁금합니다. 제가 네. 처음 물어보지 못했어요. 여기 앉아 계신 여자분들도 궁금하실 것 같아요. 그죠. 우리 오신 분들도 많고. 한번 비결 한번 알려주실까요? 우리 개개인적으로 각자의 비결, 짧게. 저는 잘 먹고. 근육 운동, 어떤 근육 운동 많이 하시죠? 맨손으로 할 수 있는 근력 운동들이 되게 많아요. 그런 거를 홈트레이닝으로. 홈트레이닝으로?
좋습니다. 그럼 우리 다음. 네, 마이크 소리 살짝 줄여주시고요. 예. 그냥 연습하고 그냥 하고 그런 거. 나는 따로 필요 없다. 선천적으로 물려받았다 내 몸매는. 요건가요? 아니 그런 건 아닌데 이제 같이 연습할 때 저희가 함께 운동을 하고 나서 연습을 해요. 아 운동도 함께 하세요? 네. 그래서 알겠어요. 홈 트레이닝을 같이 한다. 알겠습니다. 우리 또 다른 궁금하시면 있나요? 제가 또 그 뭐지 버스킹 영상 보니까 버스킹 공연 되게 많이 하는 거 같아요. 아 버스킹까지? 네. 아 그죠. 네. 그래서요. 어떻게 알아요? 버스킹 공연 많이 하는데. 네, 저희 신인이다 보니까 저희 알려드리기 위해서 열심히 방방곡곡으로 버스킹 하고 있습니다 지금. 아 이거 어디에서 하세요? 아니 왜 웃으시죠? 아 자꾸 예, 웃을 포인트가 아닌데 자꾸 웃으셔가지고. 네. 근데 진짜 제가 찾아가려는 게 아니라 스토커가 되고 싶어서가 아니라 정말 궁금해 하시는 분들이 많이 계신 것 같아요. 그죠? 그래서 어디서 하는지 주 활동 무대. 네, 저희가 지금 청주 지역에서 한번 했고요. 저희가 또 이제 대전과 서울 이렇게 한 뒤에도 다음 작품 계속해서 계획을 할 예정이에요. 계획하고 알겠습니다. 네. 그럼 서울은 어디죠? 서울은 일단은 이렇게 저희가 뭐 밀리오레 프로젝트 신나롱에도 불러주시고 여기 이렇게 허브 플라자도 불러주셨는데 지금 매주 거의 서울을 저희가 오고 있어요. 너무 영광스럽게도 불러주셔가지고 또 이제 비는 날에 한 번 더 길거리에서 우리 회사 남성을 하고 싶어요. 비 오는 날에요? 아 비는 날에? 아 비 오는 날이라고 하셔가지고 야 이게 정말 이 열정, 신인의 열정과 패기가 이런 거구나. 배울 뻔했는데 비는 날에 네 비는 날에 공휴일 날, 휴무 때 휴무 때도 열심히 활동하겠다. 그럼요. 알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그러면은 우리 좀 이제 쉴 만큼 쉬었죠? 우리 땀 많은 수지 씨 땀 식었나요? 됐어요? 네. 알겠습니다. 우리 무대는 수지 씨 기준으로 갑니다. 아시겠죠? 우리 수지 씨 땀이 식었다 다음 무대 갑니다. 아시겠죠? 역시 어린 사람이 좋긴 좋나 봐요. 네? 어린 사람이 좋나 봐요. 어린 사람이요? 야, 약간 단어 선택이 어린 사람. 아무튼 젊은 패기로 우리 수지 씨의 무대 또 할리퀸의 무대가 어떨지 한번 만나보도록 할 텐데 음악 준비됐나요? 네. 알겠습니다. 많이 준비됐다고 하니까 오늘 너무나 많은 무대를 준비해 주셨기 때문에 바로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준비해 주시고 큰 박수 부탁드릴게요. 네, 우리 할리퀸의 두 번째 무대 큰 박수로 맞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이 모든